지난밤 울산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태화강 둔치가 잠기고 시내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한때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었는데요. 태화강 둔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희정 기자, 그곳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울산은 어제 오후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태화강 둔치에는 밤한때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 지금은 수위가 4m 아래로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태화강 둔치는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때 이후 3년 만에 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태화강 하부도로의 차량 통행은 통제가 되고 있고 강 둔치 곳곳에서 불어난 물에 멈춰선 차량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울산에는 지난밤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지금까지 북구 매곡 지역의 경우 250mm가 넘는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내 도로 곳곳이 밤사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울산대교 등 주요 도로 일부는 한때 운행이 통제되기도 했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 연포로와 산업로 또 남구 장생포의 진입로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 98곳과 주택 13곳이 침수된 것으로 울산시는 공식 집계를 했고 북구 연암동 일대에서는 낙뢰로 정전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가면서 울산은 이제 비도 그쳤고 바람도 잦아들어서 해가 뜬 이후에는 간간이 푸른 하늘도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3년 만에 물에 잠긴 태화강 국가정원을 복원하고 또 물바다로 변했던 시내 곳곳을 정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태화강변에서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